안녕하십니까. PD수첩 홍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지혜입니다. 그린 캠프를 아십니까? 이른바 고문관이라고 불리며 군대에서 적응을 잘하지 못하는 병사들을 전문적으로 관리해주는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린 캠프를 다녀온 한 이등병이 일주일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것은 그 병사가 남긴 마지막 기록입니다. 그린 캠프에서 생활하면서 당시의 고통스러운 심경을 빼곡하게 적어놓았습니다. 한 이등병의 죽음을 김동희 PD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월 5일, 황계연 씨 부부가 군대 간 아들을 만나기 위해 집을 나섰다. 눈보라 속에 살을 애는 칼바람을 뚫고 도착한 곳은 납골당. 1년 전 군에 간 아들은 주검이 돼 돌아왔다. 인상아, 엄마가 미역국이 너무 좋아서 카레 가져왔어. 인상아, 엄마가 차려줄 테니까 맛있게 먹고 집어 드리라. 고 황인성 이병. 지금쯤 상병 계급장을 달았을 아들은 오늘 22번째 생일을 맞았다. 생일 때마다 부모님께 작은 선물을 하던 아들이었다. 그렇지. 고기도 먹어라. 부부는 먹을 리도 없는 생일상을 한상 가득 차려냈다. 너무나 그립고 보고픈 내 아들 인생이에게 안녕, 사랑하는 아들, 그동안 잘 있었니? 여기는 눈이 많이 오고 엄청 추워졌는데 우리 아들 있는 그곳 하늘나라를 봤더니 얼마나 참기 어렵고 고통스러웠을 너를 생각하면 엄마 아빠는 가슴이 찢어지고 목이 메어지는구나. 너무너무 미안해 아들. 그런 너를 지켜주지 못한 엄마 아빠를 용서해 주렴. 아들은 지난해 여름 첫 휴가를 2주 남겨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군대 간 아들의 자살 소식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다. 황희병은 사망 일주일 전까지 그린 캠프라는 곳에서 생활했다고 한다. 우리 아이는 갇혀 있었더라고요.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황희병은 그곳에서 짧은 군 생활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그는 왜 죽음을 택했을까? 인성이가 떠난 후 처음 맞이하는 설. 집안 곳곳엔 여전히 아들의 흔적이 남아있다. 자식이 삶을 포기해야만 했던 이유를 찾지 못한 채 남은 가족들은 참담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다. 아들이 세상을 뜬 지 반년이 지났지만 엄마는 아직도 아들을 기다리고 있다. 인성이는 1년 전 현역으로 자원 입대했다. 하지만 선임들과의 갈등은 곧 부적응으로 이어졌다. 꿈이 크고 일단 뭐 훈련을 하고 할 때 둔한 모습을 보이고 뭐 할 때도 1등병이면 좀 빠릿빠릿하고 옛날부터 그런 게 있어야 될 텐데 그런 모습이 안 나타나고 하다 보니까 보통 소대에서 인성이를 좀 잘 대해주거나 이런 편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정말 저를 죽이고 힘들게 하는 것은 언어폭력이 모든 게 처음부터 눈 뜨자마자 잠들 때까지 다 욕설이었다. 그건 너무너무 참 힘들었어요, 아빠.
그 후 수차례 심리검사를 통해 황희병은 관심병사로 지정됐고 그린캠프로 보내졌다고 한다. 그린캠프는 2009년 여름부터 육군 전 부대에 확대 시행되고 있는데 병사들의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군 간부들이 직접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개별 상담과 전문가들의 심리검사, 자살 예방 교육 등 심층성과 전문성을 강화했다고 한다. 황희병도 자대를 떠나 한 달 동안 그린캠프에서 생활했다. 그런데 그린캠프에서 나온 지 일주일 만에 황희병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국군 수도병원에서 정신과 외진을 받은 후 6층 복도 창문에서 몸을 던졌다. 그 시체 검안서 그리고 그 현장 부근에 있었던 그 군인하고 민간인들 목격자 진술, 그 다음에 그 현장 감식 결과, 다음에 이제 그 현장 상황에 나타난 그 흔적들을 그 종합해가지고 그 투신 사망으로 그 확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소속 부대에서는 황희병이 왜 죽었는지 말해주지 않았다. 아버지 황 씨는 사망 원인을 찾기 위해 반년째 군을 상대로 싸우고 있다. 그린캠프 생활이 삶의 끈을 놓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는 것이다. 인상이가 그랬어요. 마치 지옥 같아요. 그린캠프가. 아빠, 철망이 있고 창문에가 철망이 있고 출입문도 열쇠로 잠겨져 있고 이중으로. 또 화장실도 열쇠로 잠겨져 있습니다. 이걸 허락을 맡아야만 화장실을 갈 수가 있고 용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용변 볼 때도 사람이 와서 지켜봅니다. 화장실 출입구 문에도 열쇠가 걸려져 있었습니다. 참담했습니다. 우리 아이는 정신병자가 아니거든요. 단지 힘들어 했을 뿐인데 그렇게 힘들어하는 아이를 정신병자들도 요즘은 그렇게 감금 안 하잖아요. 화장실 하나 제대로 못 가게 하고 햇볕 하나 제대로 못 안 들어오는 곳에 괴롭힘대로 다 당하고 제지는 제지대로 다 당하고 그렇게 생활을 했더라고요. 유족들은 캠프 생활은 감금과 가혹행위가 전부였다고 주장했다. 우리는 그린캠프에서 생활했던 한 병사를 만나 그곳에 대해 설명을 부탁했다. 그 안에선 무슨 일이 있었을까? 창문에 들어가면 문을 따고 들어가고 이중문으로 돼 있어서 문을 두 번 따고 들어가서 들어가면 양옆에는 생활관이 있어요. 자는데도 다 거의 안 쓰는 거는 다 잠겨있고. 사단 내에 위치한 그린캠프는 두 개의 방과 교육실, 상담실과 캠프장실로 이루어져 있다. 얼핏 보면 일반 병사들이 생활하는 생활관과 비슷해 보이지만 잠을 자는 방을 제외한 대부분은 잠겨있다고 한다. 특히 출입구는 이중 잠금, 철망은 철창이 덧대 있다고 한다. 공중전화 부스와 화장실 역시 잠금 장치가 돼 있었다. 거기가 이제 철저히 통제돼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다고 들었어요. 일반 병사들은 거기 이제 관련된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고 거기서 이제 나오는 거는 이제 그린캠프 기간이 끝났을 때. 그 기간 동안에는 아무도 밖으로 못 나오고. 당시 캠프 안에 관심병사는 황희병 혼자였다. 캠프장과 행정병을 제외한 5명의 병사들이 황희병의 자살을 막기 위해서 동원된 사람들. 특히 그 가운데 도우미 병사 2명은 황희병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해야 한다고 한다. 자살 못하게는 계속 감시하는 것까지. 대변 볼 때는 1분마다 이름을 불러서 확인을 하죠.
뭐라고 뭐라고 얘기했었어요? 인성했으면 인성 그냥 그렇게 그러고 아직 뭐냐 그렇게 그러고. 용변을 보고 통화를 하는 것도 감시의 대상이 된다고 했다. 모든 것은 자살을 막기 위한 일종의 프로그램이라고 한다. 황희병이 그린캠프에 있는 4주 동안 한 주를 제외하고는 특별한 교육은 없는 듯 했다. 심리상담 전문가에 의한 심층면담은 없었고 가끔 이루어지는 캠프장과의 상담은 주로 안부를 묻는 형식. 거기 원장이면 많이 상담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상담 같은 거 거의 못 받고 상담에도 그냥 인성이한테 너 언제 나갈 거냐고 그래서 중대장한테 전화하는 식으로 그렇게 할 게 없어요. 나갈 수도 없고 전화 통화도 좀 제한되고 그러고 보니까 뭐 TV 시청하거나 거기서 또 이렇게 오늘 들었던 얘기를 소감 쓰라고 이렇게 강제적으로 해요. 그거 쓰고 뭐 쓰고 정오 시간 되면은 정오 받고 약 먹고 자고 부신 건 그 쓰고 솔직히 하는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갇혀 있는 느낌이 많이 들어가지고 많이 힘들죠. 한 병사는 캠프장을 왕 같은 권력자로 표현하기도 했다. 야외 활동 같은 건 없는가요? 야외 활동은 없고 좀 더 실내에서나 이런가요? 서울입니다. 황희병의 멘토들은 모두 그의 선임 병사. 편하게 마음을 털어놓을 곳은 없어 보였다. 그는 답답한 마음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아이가 너무 힘들어 하길래 인성아 너 그렇게 힘들어 하면 얘기를 해라. 거기도 사람 사는 곳인데 아무리 예스노를 너한테 강요한다고 해도 얘기를 해라. 그러면 네가 정말 힘들다는 것을 인정해 줄 거 아니냐. 그랬더니 처음에 그러더라고 아이가. 엄마 장난인 줄 알아요. 저 같은 아이들이 많은가 봐요. 황희병이 그린캠프에서 썼던 일기의 한 대목이다. 이를 가는 듯한 표현과 알 수 없는 글자들의 나열이 반복돼 있었다. 고통스러운 심경이 빼곡히 담겨 있는 듯 했다. 군가를 적어 내려간 사이사이에는 죽음을 암시하는 메모도 눈에 띄었다. 21살의 육군 황희병은 말없이 세상을 떠났다. 네, 김동희 PD. 소속 부대에서는 자살을 예방하고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서 황희병을 그린캠프로 보냈다라고 하는데 실상을 들여다보니 보호라기보다는 방치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취재 중 어렵게 만난 그린캠프 입소 병사들의 말에 따르면 멘토, 즉 도우미 병사들과의 면담은 수시로 이루어졌다고는 합니다. 하지만 전문 심리상담 자격이 없는 선임 병사들이 우울증을 앓고 있는 병사들과 소통이 잘 되었을지는 의문입니다. 게다가 황희병이 생활하는 4주 동안 그나마 1주 정도만 관리 프로그램이 있었고 3주간은 주로 감시와 격리가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지난 2005년 김일병 총기 난사 사건 기억하시죠? 훈련소 인분 사건 등 이후 군대 내 인권, 병역 문화 개선을 위해 국방부 장관의 지시로 2008년 자살 예방 종합 시스템이라는 획기적인 시도가 있었습니다. 식별 단계는 신병들을 집중적으로 관찰합니다. 과학적 도구, 즉 전문가들의 심리 검사 및 면담을 통해서 관심 병사를 분류합니다. 2단계는 관리입니다. 한 사단 내 자살 우려자들을 한 곳에 모아서 집중 관리함으로써 그들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지휘관들에게는 지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린캠프에서는 멘토의 24시간 밀착 감시가 이루어집니다. 그린캠프의 경우 60명 잔병 중에 지난해에는 5,666명이 입소했습니다. 인원은 계속해서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시설이 열악하고 주로 외부 전문가들이 아닌 상급 지휘관들이 관리함으로써
전문성이 떨어져 실효가 없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인성이는 속 깊은 맏아들이었다고 한다. 유독 책을 좋아하고 어렸을 때부터 감수성이 풍부한 아이였다고 한다. 황 씨 부부는 의젓한 맏아들을 늘 자랑스러워했다. 그건 3학년 때, 고등학교 3학년 때 군대 가기 전에 근면하고 예의범절하고 성격도 우수해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존경했고 세계적인 석학이 되겠다는 포부를 실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했다고 한다. 제대 후에는 미국 유학도 계획했었다. 우리 인성이 우리 뿌라들 다 거짓말 같아. 이걸 어떻게 금방 올 것 같은데 금방 올 것 같은데 우리 아들 금방 올 것 같은데 어떡해 여보 어떡해. 가족들은 인성이와 함께했던 시간 속에 잠시 멈춰 서 있었다. 나는 감사합니다. 나는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나는 나를 칭찬합니다. 오늘 수업 안 졸고 열심히 들었습니다. 참 잘했어요. 재수할 때 쓴 것 같아요. 재수할 때 공부하다가 제가 이제 잠깐 짬을 내서 쓴 걸 같은데. 그런데 소속 부대에서는 황희병의 사망 원인을 두고 가정사에 무게를 두는 듯했다. 그 상중에 와서 수사관이 그러더라고요. 가정에 문제가 있어서 아이가 그렇게 됐다고. 제가 제 가슴을 휘집어 하고 싶다 그랬어요. 열어서 보여주고 싶다 그랬어요. 가서 물어보라고. 근거는 무엇이었을까? 소속 부대에 정식으로 취재를 요청했다. 생활기록 부상에 그 면담 기록을 통해서 입대 전에 어떤 우울증이나 자폐증 또한 자살 시도 하면서 이제 정신과 또 치료를 받았던 걸 확인을 했고요. 군에 들어와서 그 병사가 우울증이 심해졌다는 그런 판단은 저는 이제 좀 부정하고 싶습니다. 내부 면담일지에는 학창시절 대인관계에서의 고민 등 인성이의 개인적인 어려움을 호소한 내용들이 기록돼 있었다. 인성이가 입대 직전 1년간 다녔던 학교. 성인으로 함께 첫 발을 내디뎠던 이곳의 친구들은 인성이를 어떻게 기억할까? 스터디 모임에서 자주 만났다는 과 친구들을 만나보았다. 혼자 뭐 기분이 좋은 것처럼 걸어가는 그런 이미지가 더 많이 떠오르죠. 여기 낙엽이 떨어지는 그 길에서 가방을 이렇게 메고 그냥 가방도 아니고 그게 좀 큰 가방이었어요. 거의 뭐 취사도구까지 넣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가방에 이렇게 벨트 같은 걸 이렇게 탁탁 메고 그러고 웃으면서 이렇게 덩실덩실 다녔는데 인성이와 한 학기 내내 공모전을 준비하며 최상의 팀워크를 자랑했던 두 친구. 그들은 인성이가 스스로 삶을 포기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었다. 아 이제 군대 가는 김에 가서 이제 운동하고 열심히 해서 살 빼서 나오면 여자친구 만들 거야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그래 뭐 만들어라는 거. 되게 막 그랬었거든요. 서른 넘으면은 둘 다 잘 되면은 뭐 같이 만약에 공부를 하는 쪽이면 같이 뭐 연구도 해보고 싶고 일을 하게 되면 같이 뭔가 이렇게 만들어보고도 싶고 그런 얘기해서 되게 계획이 많았어요. 하고 싶은 일이 많아 늘 새로운 계획을 세웠다고 한다. 이제 교수님 여기 있으면 여기나
낮은 정도. 그래서 안 벗어났어요. 항상 맨 앞줄 교수님 제일 잘 보이는데 그러니까 뒤에 가면 혹시 졸리거나 딴짓할 수도 있으니까 되게 그걸 철저했어요. 그런 게 항상 일찍 와서 지각도 안 하고 항상 10분, 20분 먼저 와서 이렇게 딱 앉아있었어요. 지정석이 있을 정도로 강의 시간에는 맨 앞자리를 고수했고 필기와 정리는 늘 인성이의 몫이라고 했다. 배웠던 음악 같은 거, 노래 같은 거 흥얼거리고 대사 같은 거 있으면 꼭 한 번씩 더 해보고 표현 같은 거 한 번 더 써보고 수업 같은 거 되게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 슬퍼한다거나 뭐 사색에 잠겨 있다거나 뭐 그런 모습은 거의 본 적 없었어요. 수업 참여에 적극적이었던 인성이는 지도 교수들에게도 인상적인 제자로 남아 있었다. 특히 영어 기숙사 생활을 하며 영어 동아리 활동에서 두각을 보였다고 한다. 대학 생활에 애착이 강했던 새내기 인성이에게 우울증을 앓았던 흔적은 좀처럼 보이지 않았다. 그렇다면 인성이의 중고등학교 시절은 어땠을까? 복무 부적응으로 인해서 국군수도병원에서 추락사로 사망했거든요. 제가 그런 애가 아니었는데요. 둥글둥글한데 뭐 어디가 몰랐다고 뭐 그렇게는 말하지는 못하고 그냥 잘 다 받아 넘기고 일반적으로 내성적이라고 하면 이제 교실 안에서 뭐 이제 그 구석에서 책만 읽고 그런 애가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되게 활발했거든요. 웃음도 많고. 공무원인 아버지의 잦은 전근으로 학창시절 전학을 자주 해야 했던 인성. 따돌림을 당했던 경험에 대해서 물어봤다. 인성이 같은 아이가 예를 들면 하나급에 하나 둘씩 있다. 근데 그 아이를 다 집에 가면 학교 벗어나면 딴 친구들 만나면 다 정상이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일반화 보편화시킬 수 없죠. 우울증과 관련된 아이의 특징이라든지 병력이라든지 가족력 부분은 전혀 고3 담임할 때는 인지하지도 못했고 또 그렇다고 판단할 수 있는 어떤 아이의 행동, 양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았었어요. 소속 부대에서는 입대 전 두 차례 정신과 진료를 인성이의 심각한 우울 병력의 근거로 제시했다. 정기적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는 것이다. 대학 시절 상담을 받았던 것도 문제가 됐다. 학창 시절 인성이를 진료했던 병원 담당 의에게 당시의 증상을 확인해 보았다. 처방도 안 했고, 그 경증이란 말에 이런 거는 약도 안 줘도 되고 얘기만 들어줘도 돼. 청소년으로 다 보거든요. 청소년실에서 다 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조금 늘어나지. 그러는데 넘어가는데. 이 군대 가서 잘 적응을 하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그게 누적이 되니까 이제 병이 생기고 더 진행이 되지. 대학 시절 매주 상담을 받았다는 학생 생활 상담 센터에도 문의했다. 예.
황희병은 징병검사에서 3급 판정을 받고 현역 입대했다. 혹시 징병검사에서 오류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 1차 검사에서 정상으로 나왔고 문진표에 체크되지 않았고 또 정신과 선생님한테 이상 있음을 진술하지 않았고 또 질병 관련 서류도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상으로 판정하게 된 것입니다. 군대 가기 싫다고 다른 아이들은 일부러 고의로 다치기도 하고 그 돈도 쓰고 요즘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 그러지 않았거든요. 정정당당하게 국방의 의무니까 당연히 가야 된다 하니까 간 죄밖에 없어요. 저희 아들 그렇게 해서 간 죄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죽음으로 나왔을 때 당신들은 그런 자식 뒀을 때 어떤 심정이겠냐고 저는 가서 따져 묻고 싶어요. 최근 군대 내 자살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 4년간 군장병 사망자 가운데 자살로 인한 사망은 60% 이상. 그 원인으로 복무 부적응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하지만 남은 가족들은 자살이라는 사회적 비난을 감수하면서 자식의 죽음이 의문사로 묻히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고 한다. 2년 전 동진이도 군대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특전사로 뽑힐 만큼 건장한 청년이었지만 군 복무에 적응하지 못해 결국 우울증이 발병했다. 혹시 얘가 마지막을 생각하고 있지 않나 내가 그걸 느꼈거든요. 그 얘기를 하면서 만약에 동진이가 이러다가 죽게 되면 어떡하실 거냐고 물은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너무 기가 차요. 웃으면서 한다는 말이 저렇게 죽는다 죽는다 하는 놈은 절대로 못 죽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악순환은 계속됐다. 관심사병이 된 후 부대 내의 따돌림은 더욱 심해졌다. 동진이는 자해를 시도하고 탈영까지 감행했다. 자기들은 동진이가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를 이해를 못하겠다고 처음부터 그랬어요. 얘가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도대체 우리는 모르겠다. 거기에 그 중령내나 목사분이라던데 그분이 아마 동진이 상담을 하게 됐는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그분이 아주 정확하게 진짜 군의관보다도 더 정확하게 동진이 상태를 찍어낸 거죠. 병원 정신과 병원도 문제가 아니다. 얘는 집으로 바로 복귀를 시켜도 전역을 시켜도 얘는 사회생활도 못할 정도의 그런 정신 상태로 지금 가 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집으로 돌려보내라. 그런 의견서를 써서 보냈다 그러는데 다 무시됐지. 결국 동진이는 정신병원에 입원했고 퇴원한 바로 다음 날 내무반 앞 등나무에 목을 맸다. 엄마는 아들의 억울한 죽음을 두고 2년에 걸쳐 국가를 상대로 힘겹게 싸워야만 했다. 장례비로 돈 500만 원 딱 나오더라고요. 멀쩡한 새끼 잃고 진짜 부모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힘들다고 매달리는 애 제가 구해주지도 못했고 부대에 가서 제가 느끼는 거 얘기하면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면 하는 말이 그거였어요. 국가가 뽑아놓은 다음에 그 제대 전에 한번 병적을 딱 병력기로 확인해 본 다음에 정신과 치료 경험이 있네. 우울병 치료가. 근데 우울병으로 사망했네. 이건 그 전에도 얘가 우울병적 질환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애를 뽑지 말았어야죠. 그죠? 국방임무를 이행하던 중에 그 환경으로 인해서 질병이 발생했고 그로 인해 사망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면 그리고 그 과정 중에서 국가가 좀 더 체계적인 보호관리를 해주었다면 사망하지 않았었을 가능성이 있었을 때 과연 그 사병에 대해서 비난을 하기보단 국가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훨씬 더 높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군대 문화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군 내부에서 자살 사고가 발생하면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은데 왜 그렇습니까? 네, 국방부는 자살을 군기 저해 행위로 군 질서를 문란시키는 사고로 규정하고 그에 대한 국가 책임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앞서 본 이동진 일병의 경우처럼 최근 법원에서 장병 관리를 소홀히 해 실제로 자살에 이르게 된 경우 국가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난해에만 군에서 82명이 자살을 했습니다. 젊은 병사의 안타까운 자살을 막을 방법은 없는 것인지 취재했습니다. 죽은 몸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가 부검인데 흔히 부검을 통해 죽은 자가 말한다고 한다. 군 내부의 특성상 죽음의 원인을 밝히기 어렵기 때문에 심리 부검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심리 부검은 자살에 이르기까지의 정황을 여러 경로로 조사해 정리함으로써 자살의 원인과 경과를 알 수 있다. 우리는 황희병이 그린캠프에서 쓴 일기 가운데에서 해독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했다. 이 내용으로 봐서는 굉장히 심각한 정신증, 정신병의 코스로 가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계속 머릿속에서는 자극이 들어오기 때문에 자극이 걸러져서 하나의 정제된 형태의 언어로 표현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컴퓨터 회로가 깨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정신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컴퓨터 화면에서 의미 없는 것들이 여기저기 막 터져 나오잖아요. 정리가 안 되고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는 황희병이 군 복무 중에 쓴 일기를 비롯해 학창시절의 기록, 검시관의 진술, 병원에 보관된 병력과 신병 교육 때부터 작성된 면담 기록 등을 수집했다. 그리고 주변 지인들의 증언을 토대로 전문가에게 심리 부검을 의뢰했다. 황희병을 알고 있는 41명의 진술을 바탕으로 일주일 동안 면밀하게 분석해 황희병의 심리 상태가 어떤 경로로 어떻게 변화했는지 알아보았다. 황희병은 지난해 3월 입대 초기에 관심 사병으로 지정된 후부터 소속 부대에서는 간부급 면담을 실시해 왔다고 했다. 면담은 그에게 어떤 도움을 주었을까? 하지만 석 달 후 황희병의 심리 상태에 급격한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다. 전입 57일차 아령을 보는 순간 그것으로 내 머리를 깨어 죽고 싶었다. 전입 58일차 우울하고 불안하다. 살고 싶은 마음이 없다. 전투와 끈으로 목매기를 시도해봤다.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해봐야겠다. 5월 무렵에 좀 정점에 이르렀던 것 같고요. 이 친구 5월 22일 수양록에 보면 자살 시도를 했다고 적고 있습니다. 군화끈으로 목을 맸다. 그리고 목에 자국이 남을 정도로 했다라는 기록들이 분명히 있고요. 그 자살 시도는 그다음에 그 또 자살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그 지표입니다. 그럴 때 바로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했어야 됐는데 일단 무심하게 넘어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린 캠프 생활 중에도 자살에 대한 암시는 계속됐다. 모든 부의 감정, 부정적 강화, 에너지를 자살을 위해 돌려 목숨 구걸 금지, 살기 위한 것들 금지, 오해 풀기 금지, 순간순간 위험해지지만 죽음을 위해 잘 버텨내. 그린 캠프에서는 그런 그 생각이 좀 더 이제 그 구체화되고 또 자기 자신에게 다짐을 하는 그런 그 계기가 됐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 그린 캠프를 이제 퇴소한 이후에는 아마 죽을 기회 또 죽을 그런 상황 그런 상황을 스스로 이렇게 계속 생각해 오지 않았을까. 그린 캠프로 넘어가서 이 친구가 그 고립된 환경에 처해진 것 자체가 일단 이 친구의 내적인 고통을 심화시키는 아주 그 굉장한 실수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심리 부검 전문가들은 황희병의 심리 상태 악화의 원인으로 그린 캠프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수감자들 연구를 보면 격리되거나 고립되었을 때 자살률이 높아진다라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이 친구 가뜩이나 힘들어하는 친구를 고립된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손발을 다 묶어놓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친구가 그 속에서 느끼는 고통이 어느 정도였을지는 좀 짐작이 가는 부분입니다.
4주간의 그린캠프 생활, 황희병은 무엇을 토로하고 싶었을까? 이때 이제 행동의 변화도 이제 여러 가지가 생기면서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씩씩해지기도 하고 자신감을 보이기도 하고 그러는 것이 그런 그 마음을 굳힌 상태에서의 그 행동 변화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린캠프를 나온 다음에는 어찌 보면은 사실 손 쓸 수 있는 상황은 이미 지난 때가 아니었을까. 전문가들은 황희병의 일기에서 심리 상태가 점점 악화되고 있음을 짐작했다. 이 일기는 소속 부대에 모두 보고됐던 내용이기도 하다. 군에서 예, 그거는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어떤 그 취약성을 가지고 있었든지 간에 군에 들어와 오면서부터 이제 그것이 계속 이제 강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우울감을 경험하게 되고 삶에 대해서 의욕을 잃게 하고 한 그 직접적인 원인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관심 병사들의 보금자리 그린캠프 운영은 제대로 됐을까? 그린캠프 프로그램들은 민간 심리학 전문가들에 의해서 수년간의 연구에 통해서 만든 전문 프로그램입니다. 인성이가 있었을 때도 프로그램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린캠프를 통해서 이제까지 현재까지 총 191명이 입소를 했고 이 중에 75%인 144명은 자대로 돌아가서 잘 적응하고 있고 25%인 47명은 전역을 시켰습니다. 이런 효과를 봤을 때 그린캠프는 교육 효과, 부대 사고 예방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린캠프의 멘토는 간부가 지정한 일반 선임 병사였고 심리 상담 전문가는 필요에 따라 투입되며 유동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이 캠프의 지침이었다. 상담이 되게 짧았어요. 그게 1시간 정도 프로그램이었는데 그 프로그램도 기억이 안 나요. 뭘 했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되게 별 쓸모없는 프로그램이에요. 솔직히 군을 제대한 그 간부가 상담 자리를 빠서 상담하는 거예요. 자대에서도 매 만나고 또 거기서도 얘기하라고 하는데 만나면 얘기할 거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아지는 게 전혀 없죠. 이른바 고문관으로 낙인 찍힌 관심병사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 악순환은 계속된다고 한다. 관심병사, 그냥 병사들끼리 한 말로 뭐 속설로 이런 말, 병신이다 이런 말로. 그린캠프를 갔다 온 병사라면 얼마나 건드리지 말자라고. 애들이 나아지거나 아니면은. 그냥 해프카이거나 둘 중에 하나라더라 뭐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사회하고 비교를 하면요 모허가 그 시설에서 그 무슨 종교인이 가둬놓고 무슨 기도를 한다든지 비과학적이고 비의료적인 행위를 하는 것하고 저는 거의 유사하다고 봅니다. 뭐 이게 군인이라는 신분과 이 사람 종교인이라는 신분이 다를 뿐이지 이것에 대한 시스템을 자세히 점검해 보면 매우 유사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군에서 전문가 일부 인권 단체에서는 그린캠프의 비전문성을 지적했다. 상주하는 의사분이 계십니까? 상주하는 의사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지금 현재 의무대가 사단 영내에 같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정신과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진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거리로 치면은 3분도 안 됩니다.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도움이나 멘토까지 지정해서 동행해서 관리를 시켰습니다. 극단적인 행동과 판단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 별도의 공간 및 통제 방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여담이지만 그린캠프에서 그만큼 관리를 잘 했기 때문에 제 생각은 인성이 어떤 그런 사고가 없지 않았느냐. 언제든지 정말 그린캠프에 모인 애들은 한눈만 팔면 언제든지 뛰어내릴 수가 있고 언제든지 목을 맬 수 있는 인원입니다. 인성이의 경우도 그린캠프를 벗어났을 경우에 정말 그런 불가피한 일이 있지 않았나. 그린캠프를 다녀와서 복귀한 다음에 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인성이가 계속 부대 와서 죽겠다. 힘들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다녀온 다음에는 저는 인성이가 웃는 거 그때 처음 봤습니다.
사망 당일 수도병원의 진료 기록상에도 황희병의 상태가 호전된 것으로 기록돼 있었다. 엄마, 나는 여기 우리 소대가 지옥인 줄 알고 우리 선임들이 지옥인 지옥 저승사자인 줄 알았는데 엄마, 그린캠프에 비하면 여기는 천당이야 엄마. 상사님들도 다 천사처럼 보이고 나를 그 갈굼하고 힘들게 했던 선임병들도 다 엄마 천사처럼 보여. 엄마, 근데요, 저 너무 힘들어요. 저를 제가 잘할 수 있냐고 그래서 예, 잘할 수 있습니다. 적응 잘할 수 있냐고. 그 사람들이 대답하는 원하는 거는 다 예인데 내가 거기에서 아니요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겠어 엄마. 저 다 그냥 무조건 예라고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제 얼굴이 밝고 환해졌다고. 황희병은 자신의 마음을 일기에 옮겼다. 2010년 7월 26일 내일 내가 수도병원에 가게 된다고 한다. 왜 가는 거지? 괴롭구나. 웃었다. 미소가 멈추질 않았다. 그린캠프에서 돌아온 지 오늘이 일주일째다. 시간이 엄청 길게 느껴졌는데 믿을 수가 없다. 100일 휴가를 2주 남겨두고 21살의 이등병은 무더운 여름 병원 창가에서 몸을 던졌다. 그리고 겨울이 왔다. 제가 이 우리 아들 배냇저울이거든요. 결혼할 때 준다고 다른 건 다 버리고 제가 이거는 딸 것도 그러고 우리 아들 것도 그러고 항상 제가 이걸 간직하고 있었거든요. 이거는 인성이가 떠난 후 가족들의 시간도 멈추었다. 관심병사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사고가 발생하자 개인의 책임이다라고 주장하는 군의 무책임한 태도가 무척 실망스럽습니다. 김동희 PD, 황희병 사망 사건 이후 수사 결과는 나왔습니까? 네. 실무자인 해당 그린캠프장은 징역 1년, 함께 생활했던 병사 1명에게 휴가 제한 5일 등이 징계 전부입니다. 실제 그린캠프의 최고 책임자에 대한 징계는 검토 중이라고 답변해 왔습니다. 하지만 책임 문제뿐 아니라 근원적으로는 그린캠프 제도 자체에 대한 점검이 꼭 필요해 보입니다. 네, 김동희 PD 수고했습니다. 얼마 전 전의경 구타 가혹행위로 전국이 떠들썩했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보고 아들 가진 부모들이라면 군대에 보내는 일이 겁이 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2006년 군복무 부적응자 실태 조사에 따르면 매년 입대하는 20여만 명 중 10%인 2만여 명이 인성검사 결과 관심병사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관심병사들을 위한 제도를 만들었다면 지금이라도 전문성을 갖춘 시스템으로 재정비해야 합니다. 이것은 병사 개개인이 도움을 받는 일일 뿐만이 아니라 군이 신뢰받고 국방이 튼튼해지는 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PD수첩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